이번 시간에는 콘솔 환경에서 이 커밋 로그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제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로 했었던 예제는 우리가 대충 한 거라서 좀 빈약해요. 풍부하지가 못하고. 그래서 여기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GitHub라는 서비스로 이동을 하고요. 이 트위터에서 만든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UI 툴킷의 저장소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HTTP라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요 URL 있죠? 요거를 카피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요 트위터가 만든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원격지에 있는 저장소를 여러분의 컴퓨터, 즉 로컬 저장소로 복제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윈도우 환경인데요. 뭐 여기 dev라는 디렉토리에서 제가 bash를 실행해서 거기서 작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이 맥이나 리눅스면 뭐 알아서 잘 찾아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git하고 clone, 콜론, 그리고 방금 제가 가져온 URL을 입력하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되는데 저는 이미 이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그 저장소가 이미 클론이 되어 있네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트스트랩 2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bootstrap.git이라고 하면 부트스트랩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여러가지 파일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요. 이게 100%가 되면 이 원격 저장소에 있는 이 파일들을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로 다 가져온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그 클로닝이 다 끝났고요. 자, ls-al로 파일 그 디렉토리 리스트를 보니까 자, bootstrap2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겼죠. 그리고 그 안에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 걸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오픈 튜토리얼스로 이동을 해서 자, 여기에 있는 명령들을 하나하나 입력해 보죠. 자,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해서 크기를 줄일게요. 자, 이렇게 화면에 제가 두 개로 분할했고요. 자, 여기서 git log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이 트위터가 만든 요 소스 코드를 수정한 내역들이 최신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요게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커밋한 내용이고 그때 제이콥은 add note about contributing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작업 이력으로 해서 커밋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전에는 뭐 역시 제이콥이 했고 그 전에도 제이콥이 했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더 많은 커밋 로그를 보고 싶을 때는 J, 키보드 J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K를 누르면 그 이전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H를 누르면 헬프가 나옵니다. 그럼 요 헬프에서 이 커밋 로그를 그 이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forward one window, backward one window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F를 누르면 이제 페이지가 바뀐다는 얘기고 다음 페이지로 가고 B를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간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요 도움말에서 나갈 때는 Q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Q. 그러면 도움말에서 나오고요. F를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가고 B를 누르면 이후 페이지, B를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Q를 누르면 커밋 로그에서 다시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Q라는 명령은 예, 이런 식의 상태에서 항상 빠져나갈 때 사용하는 일종의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it log -p -e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 각각의 커밋 로그들이 출력이 되는데 아까보다 좀더 복잡해졌죠. 자, -p는 뭐냐면 각각의 커밋 로그들이 그 이전의 상태와 커밋 로그에 참여하고 있는 파일들이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변경 사항들을 직접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different의 약자인데 diff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 rhythm.md라는 파일이 요 커밋에 참여하고 있는데 요 파일에서 이
여기 플러스로 돼 있는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contributing please make all full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아 밑으로 더 안 내려가는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제가 이 뒤에다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최신 커밋 전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두 개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10으로 해놓으면 예, 10개의 커밋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니까 자 예를 들면 요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커밋한 여기에는 이 bootstrap typeahead.js라는 파일이 참여하고 있는데 요 파일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은 커밋을 할 때 삭제된 부분이고요.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커밋할 때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같은 라인을 가리키는 것은 변경됐다는 뜻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변경점들을 리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git log 뭐 pretty라고 하는 옵션을 주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그래프라고 하는 옵션을 준 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복잡해지는데 이제 한 줄 한 줄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것은 commit id라고 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그 commit에 해당되는 이 작업 이력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commit id라는 걸 지금 처음 언급했는데 commit id는 뭐냐면 각각의 commit들을 식별하는 식별자입니다. 예. 여러분들 뭐 한국 사람들은 이 각각 사람들마다 국가 레벨에서 식별하기 위해서 주민번호가 있죠. 그리고 자동차도 자동차 번호판이라는 게 있어서 각각의 번호판 숫자가 그 자동차들을 식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커밋들을 식별한 식별자가 있어서 어떤 특정한 커밋의 이력을 본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커밋의 과거 시점으로 현재의 소스코드를 돌린다거나 할 때 바로 이 커밋 ID라고 하는 식별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해시라고도 부르고요. 자,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 요렇게 이상한 기호들이 있죠. 여기 있는 요 각각의 기호들은 요 각각의 커밋들이 어떻게 흘러와서 흘려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그 사선으로 되어 있고 요렇게 점이 또 찍혀 있고 이런 것들은 요 각각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저장소가 A라는 사람은 A의 저장소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저장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서로가 작업을 하면서 소스를 합쳤다가 분기했다 합쳤다 분기했다 이런 작업들이 계속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 분기했다 합쳤다 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쓴 거죠. 사실 이렇게 텍스트 환경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뭐 거의 놀랍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예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요거를 제가 다시 명령을 입력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커밋 로그가 나오고 그 뒤에는 이 각각의 그 커밋 로그에 해당되는 커밋 아이디에 해당되는 작업 이력들이 이렇게 한 줄로 표시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있는 요거는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자 지난 2주간의 로그들에 한해서만 가져오는 겁니다. 예, 일종의 필터링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는 자 git log 그리고 대시 대시 하고 한 다음에 여기다 어떤 특정한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하면 예를 들면 license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 license라고 하는 저 파일이 소속되어 있는 커밋들에 대한 이력들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git k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자, 이런 GUI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작업 이력들을 추적해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 맥 OS에도 쓸 수 있고 뭐 우분투와 같은 GUI 환경에서는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크로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커밋들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아까 그 그래프로 엄청 못생기게 나왔던 게 훨씬 더 보기 좋게 이렇게 잘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커밋들을 선택하면 그 커밋에 참여하고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파일을 선택하면 그 파일이 어떤 부분이 없어졌고 또 어떤 부분이 추가됐는지를 이렇게 diff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요 파일, 요 각각의 커밋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옵션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그 git log --since하고
Wix라고 하니까 예, 지난 2주간의 커밋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각각의 옵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좀 더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커밋을 필터링하고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을 방법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커밋 조회와 함께 사용되는 명령들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보통 커밋 조회, 즉 작업 이력을 조회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변경점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한 시점으로 현재의 소스코드를 돌린다거나 특정한 시점의 소스코드를 추출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복원하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명령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실습을 하지 않고요. 이 뒤에 있는 상태의 복원이라고 하는 수업에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